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제97주년 3.1절 경축사에서 남북 문제를 전면에 등장시켰습니다. 대일 현안을 가장 먼저 언급했던 지난 경축사와 달리 북핵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더욱 확고한 안보 태세와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핵실험, 테러 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최악으로 치달은 남북관계를 풀어갈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가동을 중단시킨 개성공단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화의 문을 닫지 않겠다는 모순된 입장만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입니다. 대북 갈등을 강조한 뒤에는 국회, 특히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야당에 대한 책망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 위험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국회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과 달리 대일 관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한 위안부 합의를 최선이었다고 추켜세운 겁니다. 이번 합의는 피해자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습니다. 일본이 연일 국제무대에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의 발언에서 일본에 대한 문제의식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태도 변화를 반영한 탓인지 지난 기자회견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했던 고고도 미사일 체계, 사드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경축사 마무리는 3.1절과 걸맞지 않은 노동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끝났습니다. 기업인이 동원돼 관제 서명 논란이 일었던 서명을 민생 구하기 서명운동으로 포장하는 등 기존의 입장만을 강조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